오늘 어떤 간증 4330 주제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점쟁이 박수 무당 하는 그 술사들에게 그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신으로 일종의 신에한테 예배드리는 걸로 엎드려서 절하고 또 수많은 약속한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총리로 다니엘을 만들었죠. 다니엘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런 찬사를 보내고 또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시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바벨론 왕은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재주도 많고 지혜도 많으며 또한 모든 학문에 통달한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미소년을 뽑아서 자기 왕궁에 신하로 삼겠다고 그 중에서 미소년들을 뽑으라고 그럽니다. 환관장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학문에 통달한 미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세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왕은 환관장에게 이 아이들을 왕이 먹는 진수성찬 그 기름진 음식을 3년 동안 먹여서 키우라고 그러죠. 좋은 음식에다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키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소년들은 왕이 먹는 식사를 다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낸 그런 음식을 먹고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환관장에게 자기들에게는 그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채식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만약에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거나 그 소년들이 얼굴이 초췌해서 그것이 만약에 탈로가 날 경우에는 자기 목숨이 이태롭다는 거죠. 왕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게 절대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우리한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한 후에 한 달 후에 다른 소년들과 같이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고 나빠져 있으면 왕의 음식을 먹겠다. 그러나 우리 얼굴이 좋으면은 그렇게 채소를 주라 이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환관장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그런 걸 보고 환하게 빛나는 걸 보고 이 소년들에게는 그냥 채식을 먹이게 됐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이 안색이 나쁘면은 다시 왕의 음식을 먹겠다 그랬는데 한 달 후 그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우리 더 빛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친구들과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된 거죠. 다니엘은 이방신의 제사 음식을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더러운 이방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을 그건 영적으로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거부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데 가서 포로로 잡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신의 제사 드린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을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늘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절을 했어요. 다니엘 1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또 찾고 찾으며 자기 몸과 영육 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통달케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점술가나 박사나 박수나 모든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아뢰죠.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때 이제 워낙 그 모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술사나 박수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다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이 소년들도 다 죽이기로 돼 있는데 이 다니엘이 아직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는데도 아 하나님께 여쭤서 내가 그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살인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거의 흡사해요.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의 왕의 군대장관 집에서 이제 총무를 맡게 되는데 이제 그 군대장관이 어디 출타가 없는 사이에 그 이제 군대장관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기고 미남이고 아주 성결하고 아주 행동거지가 그거 하니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당신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 소환이 아니다. 당신을 나한테 맡긴 것이 아니다. 그러고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자꾸 또 그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뿌리치고 나오다가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윗옷이 잡아채니까 그런데 이제 거절당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종들을 불러오면서 저 히브리 저 종이 나를 겁탈하다가 도망친다 그러면서 옷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옷을. 요셉이 뿌리치다가 그걸 붙잡는 것을 벗겨진 것을 자기가 들고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그 바로왕의 꿈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둘다 왕의 꿈을 해석했다는 것과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은 둘다 하나님 앞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육간에 몸을 성결하게 영과 육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남의 이방신의 제사 지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자기 몸을 성결하게 그런 욕에 넘어가지 않고 처신하고 외국에 가서도 다른 신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두 인물에게 거의 공통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의 해석과 환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신에 이방 신의 제사를 드린 왕의 음식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으며 요셉은 애굽의 왕의 군대 장관의 아내의 유혹에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킨 것입니다. 몸과 영과 육을 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영적이나 육적으로 거룩하게 영육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에게 환상과 꿈으로 인도하신 배경에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거절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나 다니엘의 행위로 인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적 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께 드린 절이며, 다니엘의 성결한 믿음이 환상과 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런 부모를 만났고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나쁜 부모를 만나기도 하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제비뽑기나 마찬가지예요. 의지와 달리 자기 의지와 달리 나쁜 부모를 만날 수도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세상이 그때 당시에 1950년대는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통해서 전쟁 되기 전에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부모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사이는 참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키도 크시고 몸집도 크시고 잘생기고 귀티가 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시고 다른 사람이 다 아버지 앞에는 주눅이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도 비상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다 모든 사업에 다 성공을 하시고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아버지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많이 신뢰하시고 나를 많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깊은 사랑으로도 돌봐주시고 그러나 그런 좋은 육신의 부모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나 나쁜 부모로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다가갈 때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횡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닥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내 아버지로 영원하신 생명을 지니신 영원한 내 아버지로 모신다는 건 엄청난 횡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신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고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꿈을 나는 해석을 했어요. 나무의 꿈도 해석하고 우리 가족의 꿈도 해석하고 내가 꾼 꿈도 해석하고 많은 꿈 그리고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환상을 보이셨어요. 천국도 보이시고 뭐 여러 가지 환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많이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중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오늘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나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0 주제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